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지원군 홍선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시죠? 자, NCS 실전 취업 토크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의 최선의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오늘 저희가 만난 이곳이요. 네.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저기가 어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서울 홍대에 위치한 일자리 카페 1호점입니다. 오늘 여기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바로 또 일자리 카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자리 카페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팀장님. 일자리 카페는 말 그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언제라도 와서 1대1 상담도 받고 또 취업 특강도 듣고 또 그런 다양한 어떤 일자리 정보도 접할 수 있는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일자리 서비스를 카페에서 제공한다. 네, 이게 굉장히 좀 네. 특별하게 느껴지고요. 들립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자리 카페를 굉장히 핵심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월에 청년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청년 일자리 그렇죠.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정부나 저희 서울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을 해왔는데 좀 청년들의 체감 온도는 좀 낮은 것 같아서 네. 청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 청년을 위한 이런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카페 후는 2015년 7월 한겨레신문사에서 미디어에 대해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들었던 카페인데요. 2016년 5월에 서울시에서 청년들 취업 지원을 위해 사설기관과 제휴해서 일자리 카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이 홍대이다 보니 젊은 층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호점으로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위치가 2층이다 보니까 사실 그전까지는 이제 오며 가며 알고 들어오시기는 좀 어려웠고, 아무래도 미디어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만 많이 찾아주셨었는데, 일자리 카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젊은 층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요. 또 오시면 학교 도서관이나 뭐 어디 스터디룸처럼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공부하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랑 처음 연계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조용하게 스터디할 수 있는 스터디룸을 좀 제공해달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 4인 회의실 중에 한 곳을 무상으로 지금 임대해서 온라인에서 예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거의 지금 한 보름, 그러니까 다음 달 보름 전에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치간 2, 3일 정도면 다 만석될 정도로 좀 폭발적으로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특강이나 강연 혹은 모의 면접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항들은 저희 카페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고요. 또 서울시 취업지원센터 통해서도 확인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매일 뉴스에 나오듯이 그렇죠. 청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고, 또 이게 이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좀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도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무엇인가 해서 이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 보고 청년들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일자리와 네. 카페를 어떻게 연결시키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정보들을 수집을 해봤어요. 네. 근데 청년들한테 이제 굉장히 일자리 관련된 정보가 많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도 많고 또 뭐 정보나 취업 지원 기관도 굉장히 많고, 근데 좀 청년들이 그런 정보를 자기한테 딱 맞는 정보를 찾기도 어려워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반면에 청년들이 가장 손쉽게 좀 마음 편하게 가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봤더니 카페를 즐겨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 카페에 가서 마음 편하게 취업 정보도 얻고 자신한테 맞는 도움도 받을 취업에 관련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자리 카페를 그래서 기획을 하셨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시작한 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언제죠?
저희가 이제 정식 오픈한 거는 5월 30일 날 오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6월 한 달간에 좀 이렇게 다지기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는 7월 1일부터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이면 뭐 채 한 달? 아예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까, 청년들? 아, 네. 네. 굉장히 일단 청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으니까 네. 카페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각종 뭐 상담이라던가 특강이라던가 이런 거, 뭐 멘토링 서비스 이거를 이제 사전 예약제로 저희가 받고 있는데 항상 예약이 넘쳐나고 좀 경쟁률도 되게 세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좀 더 빨리 더 확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말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물론 있어요. 나한테 꼭 맞는 정보는 없다 하는 분들도 있고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게 고민이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만한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오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저희 일자리 카페 심볼이라고 했을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이제 아주 큰 뭐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키오스크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네. 키오스크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는 각종 그 인터넷에 있는 뭐 포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취업 기관과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제일 인기도 좋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엑기스를 뽑아서 저희가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키오스크에서 손가락 터치하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정보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뭐 각종 공채라던가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런 정보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뭐 어떤 직무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리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기업에서 직접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기업을 평가하는 그런 정보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채용 정보 이런 각종 정보들을 마음 편하게 그냥 그 화면을 통해서 터치만으로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위치에서 조우 쪽에 제 시선으로 조우 쪽에 네. 보여요. 네. 굉장히 큰 스마트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네. 딱 그렇거든요. 저 안에 일자리에 관련된 취업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그냥 카페에 차 한잔 하러 오면서 어차피 가는 카페에 오면서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사방에 있으니까 정말 일자리를 찾기 위한 정말 눈이 이렇게 시뻘겋게 진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특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안에서 카페 안에서 특강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취업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기업에서 직접 일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네. 그 직무에 대한 특강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메이킹 관련된 네. 그런 특강도 좀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좀 너무 취업에만 있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뭐 힐링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인문학 특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일자리 카페에서 4일 동안 그 취업과 관련된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취업 상담이라든가 진로 상담,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이런 것들이 4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취업 특강,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 그 화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직무 멘토링이라고 해서 직무에 관련돼서 뭐 패션 업계라든가 방송 업계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직장인 멘토분들이 나와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한 거는 모의 면접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모의 면접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생들에게 좀 실질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전 모의 면접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경영과 경제학의 이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략 기획은 어찌 보면 인문계, 사회학계 이쪽 이공계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때는 지금 공대의 문화와 공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좀 약간 이쪽에 인문학 쪽에 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뭔가 인문학, 심리학 그런 도서라든지 만약에 전공을 못했다면 학교에서 그런 식에 대한 지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그마를 너무나 주장하는데 그거는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제가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자, 우리가 신입사원을 이렇게 면접 볼 때 전공은
유일하게 보는, 그러니까 전공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전문성이에요, 그냥. 아, 이 친구는 이 전공에 대해서 학점 이 정도 따서 전문성이 있구나.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저는 이 학점이 낮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본인 입으로 저는 관심이 좀 해서 이렇게 그러면 본인의 전문성은 저희가 어디서 봐야 되나요? 이 전공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거네요. 이거에 대한 제 질문은 본질에 대해서 전략과 혁신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본질, 그게 경영경제학의 많은 이론들이 그쪽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회사의 경험 또는 뭐 아카데믹한 이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뿌리를 얘기하고 싶은데 화학공학이 뿌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봤다. 동아리 같은 것도 안 해보셨어요? 경력도 없으시고 그런 거 관련돼서 뭔가 경력이나 동아리나 아카데믹이나 자격이나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과 꼼꼼함이 상혁인 있어요? 없어요? 창훈이도? 있죠. 순이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하영이만의 어떤 컴피턴시라고 해야 되나? 역량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있거든요. 있죠. 좀 뭔가 새로운 방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방식,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기업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기업이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알파고 같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 2025년, 2030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도 약간 그런 비슷한 류의 책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밥벌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제가 보기엔 종류 씨가 말한 그런 교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미래의 트렌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뭐 교육, 어떤 방식의 HR 방향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까를 물어봐도 될까요? 철저하게 자신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제가 딱 여기다 적은 것 중에 하나 전문성 X. 전문성 X라는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딱 썼다. 갔다 온 거 비해서 영어 점수는 그닥 죄송합니다. 그닥 그렇게 높진 않은데 회화는 되게 잘 하시나요 그러면? 회화는 그냥 기본적인 기본 뭐 굿모닝 이걸 기본이라고 하나요? 간단한 대화 정도. 비즈니스도 돼요? 전화 오면 받고 물어보고 돌려주고 혹시 자기 업무면 간단하게 대답하고 메시지 남기고 뭐 돌리고 나중에 전화하겠다 이 정도는 됩니까? 예. 시공을 하는 것과 지금 하신 일이 행정적인 업무로 보이는데 그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본인의 성격은 어떤 편인가요? 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좀 조용조용하시고 다소 좀 소극적인 원래 주변의 친구들이 퀄리티입니까? 퀀티티입니까? 질문 이해했습니까? 네, 일부러 영어로 쓴 건데 제가 잘 쓰는 영어 질입니까? 양입니까? 지식인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지식인이 뭐예요? 한쪽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영역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노력을 좀 하셨어요? 본인의 꿈이니까 지금 살아오시면서 네. 어떤 노력을 좀 하셨어요? 저라면 뭐 뒤쪽에 이렇게 저라면 어떤 그 아이디조차도 버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원자 정말 너무나 실력이 비등비등할 때 아 이렇게 그냥 여기서 버려질 수 있는 건 그냥 이름? 그대 이름, 그대 태어난 연도, 학교, 학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그냥 쓰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 담당 멘토님께서 제가 지금 LG화학 산학 인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 경력 개발 센터가 있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일자리 카페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때까지 몇 번 면접을 봐왔었는데
그때 동안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직접 인사 담당자분께 피드백을 받으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참관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러한 면접을 볼 기회가 실제로 없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말을 면접관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일지가 궁금해서 왔는데 상당히 실전 감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에 잘못 들어온 줄 알고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다시 했었거든요. 그게 색다른 카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회가 이제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생각보다 쾌적하고 온 사람도 많고 이래서 앞으로도 가끔씩 와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자리 상담 같은 경우는요, 벌써 거의 한 달치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고, 토요일 멘토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직접 그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그 스케줄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기획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특강을 해볼까? 뭐 이런 기획들은 다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저희 그 키오스크에도 있지만 네. 원하시는 걸 이렇게 저희한테 전달해서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이 이제 뭐 원하시는 특강,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기획을 해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 의견을 먼저 받기도 하고요. 네. 뭐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네. 이런 걸 해주세요. 요청을 받기도 해서 네. 답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청이 어떤 종류의 특강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는 이제 상담 받으실 곳이 되게 많아서 네. 의외로 상담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요구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대학이라던가 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취업센터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 받기가 좋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막상 이제 그런 상담을 받기가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상담도 받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이제 자기의 고민을 직접 풀어놓고 1대1로 상담할 수 있으면 이제 1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자신이 진짜 뭘 원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진짜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 일은 어떤 게 필요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난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자신의 경험담도 얘기해 주시는 게 있고 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거는 그 인사 담당자들 직접 오셔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 뽑아요. 뭐 이런 것 그런 팁을 주시면 준비하는 취업 준비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되게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좀 들었을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목말라 하는구나 라는 걸 네. 저도 좀 느끼게 됩니다. 네. 네. 방송 저희도 기획하면서 좀 참고를 해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상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상담에 대해서 의외로 굉장히 목말라 하더라. 네. 그러면 전문 상담사나 컨설턴트 분하고 1대1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좀 전문가고 경험도 많으신 그런 상담 컨설턴트 하고 또 그 예약제로 이제 미리 자신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하면 그분과 연결해서 카페에서 마음 편하게 앉아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청 과정에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 됐어요? 네. 그 명확하게 그 기업의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좀 나온 경향이 있고요. 네, 이거는 성장 과정. 그리고 저는 단점을 굳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점은 그냥 스리슬쩍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굳이 단점을 이렇게 볼드까지 넣어가지고 강조하면 기억에 남겠죠, 단점이. 인사 담당자한테. 1대1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학생 한 사람당 1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1대1 상담이다 보니까 학생이 뭐 원하는 방향으로 뭐 진로 상담이면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이면 첨삭, 네,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1대1 상담이다 보니까 강의 형태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아는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상담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 전화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따로 전화해가지고 제가 그 스케줄 맞춰서 상담 신청 예약했어요. 아, 저는 이제 주로 자소서 위주로 첨삭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양한 정보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상담이다 보니까 확실히 저한테 맞는 부분을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받을 때? 아, 상담 받는 부분은 네. 다 무료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예, 상담도 예. 받아볼 수 있고요. 네, 네. 네. 이렇게 한 달 뭐 남짓 좀 지났지만 네. 어쨌든 청년들의 목소리에 이렇게 귀를 많이 기울이셨던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하시면서. 네, 예, 맞습니다. 몇 달 동안 어떤 점 좀 느끼셨어요? 아, 진짜 그 정부나 아니면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청년들이 진짜 그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찾는 데는 되게 목말라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청년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정책을 만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공감하고 좀 손쉽게 다가와서 그런 걸 받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인 것 같아서 좀 그런 쪽으로 청년의 입장에서 좀 그런 걸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논외 얘기긴 하지만 팀장님이 취업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취업 환경이 네. 되어 있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네,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 네. 보이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요즘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요? 네. 네, 저도 이제 저희 자녀도 되게 많이 커서 조금씩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뭐 학원에 다녀서 딱 되어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또 목표는 높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럴 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좀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찾아보면은 많은 도와주실 수 있는 뭐 기관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도 많은데 못 찾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서 청년들이 스스로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녀한테 느끼시는 부분도 물론 있으실 테지만 또 준비하시면서 네. 많은 걸 느끼고 더욱더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많은 프로그램들 이용을 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 어디부터 가서 뭘 확인을 해야 됩니까, 팀장님? 일단은 저희가 일자리 플러스 서울시의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굳이 이제 센터를 찾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경제 일자리라는 코너가 있어서 일자리 쪽으로 연결을 해서 오시면 다양한 정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일자리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이번에 새로 하고 있는 게 그 무료로 그 면접 정장 서비스라고 해서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1년에 두 번 그 면접 정장을 무료로 이제 빌려서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교육원도 이제 네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지금 이제 조금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좀 또 공부가 필요하거나 그렇죠. 좀 기술을 배워야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활용을 하시면 무료로 기술도 배우실 수 있고 또 정보도 접하실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먼저 좀 확인을 예. 해보면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쭉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네. 저희 이제 키오스크 옆에 또 네. 빨간색 전화기가 있어요. 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라인이라고 해서 전화기를 드시면 저희 이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있는 상담사와 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바로. 예. 여쭤보시면 또 답변을 바로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카페에 보면 또 메모판 이렇게 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뭐 저 뭐 좀 상담도 받고 싶고 뭐 이러이러한 교육도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써서 붙여놓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도 반영을 해서 또 이제 저희가 이런 뭐 특강 준비할 때 이제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좀 소통을 통해서 예. 많이 좀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핫라인이라고 하면 직통인데 네. 말 그대로 그냥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사분과 네. 전화 연결을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네. 이건 이용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예, 조금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은 이제 그런 직접적인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제 저희한테 상담 같은 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좀 마음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카페라는 개념 자체가 카페와 접목을 시켜서 뭔가 취업 정보를 전해주고 도움을 주고 상담을 연계해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마음처럼 의도하셨던 것처럼 잘 가고 있나요? 좀 편하게들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취업지원센터에서 상담받으러 오시기가 되게 힘드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좀 들어서기가 힘든데 이런 카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고 나 말고 또 비슷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카페에서 그런 뭐 상담이나 이런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스터디룸을 또 이렇게 빌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면접 준비라던가 뭐 취업 준비를 할 때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토론식으로도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공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카페에 오시면 그런 공간도 저희가 대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지금 스터디 룸이 보이는데 네. 그럼 그냥 오면 그날로 바로 이용 가능합니까? 아, 그날로 바로는 조금 힘들고요. 네. 미리 좀 예약을 해주시면은 아. 예, 시간대하고 뭐 이런 것들 몇, 뭐 장소에서 몇 분 정도 오실 건지 이런 거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저희가 그런 장소를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예약으로 다 네, 미리 해놓으면 예, 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들이 많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상담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요. 팀장님, 신청을 하면 그것도 뽑혀야 상담사분이나 컨설턴트 분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모든 분들한테 다 연결을 시켜 주시나요? 아, 모든 분들한테는 해드리는데 네. 예약을 미리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거기서 저희가 막 뽑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약만 하면 예, 누구나? 예약을 하면 예, 그 같은 약속을 미리 하시고 네. 그 시간대에 오셔서 예,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무료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 예, 예, 저희가 예, 지원하는 거고요. 예, 상담 받으시는 분이나 서비스에 이용하시는 청년분들은 무료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미리미리 예약을 만약에 못한다. 네. 지나가다가 일자리 카페야? 예. 들어와서 네.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좀 정보를 찾아보시고요. 뭐 거기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지금 어느 기업에서 뭐 사람을 뽑고 있는데 네.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직접 자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본인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전송돼서 오니까 그런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특강이 혹시 주말에 열리고 있다면 예, 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같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 네. 민간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네. 군데 정도 참여를 저희가 8개 그 기관과 함께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인이라던가 잡코리아라던가 네. 그 그냥 유명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취업 포털 사이트들 하고 또 이제 잡플래닛이라 그래서 기업 네. 정보를 주는 그러한 뭐 그런 기관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장점이 되는 어떠한 그런 컨텐츠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서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그 민간 업체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다 키오스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털마다 자신들의 특기가 있더라고요. 특잡기가 있는데 네네. 이제 자신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자신 있는 그런 정보를 주시고 계신데요. 예를 들면은 네. 뭐 공공 민간의 채용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채 캘린더 그리고 뭐 직무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뭐 자소서라던가 이력서 쓸 때의 팁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수 뭐 우수 기업 정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사실 일일이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네.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곳에 와서 키오스크를 보면 네. 각 포털마다 자신들이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 컨텐츠를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예, 예, 좀 장점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예. 저 키오스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스마트폰 네, 네. 큰 저 기계에 스마트폰. 대한 반응은 또 어때요? 예,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매번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그걸 하시면은 이제 뭐 구인 공고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게 기업 정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한번 지원해볼까? 그러면은 자신의 이메일을 입력해서 직접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도 여기저기 몇 번 눌러서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한꺼번에 8개 그런 기관에서 주는 그런 알찬 정보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팀장님 여기가 일자리 카페잖아요. 네. 사실 청년 일자리 카페가 아니라 그냥 일자리 카페인데 네. 주 타겟이 청년들인 거예요? 아니면 중장년층이라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나요? 일단 이제 일자리 카페라서 뭐 나이 제한이 있진 않지만요. 네. 일단 청년들이 가장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고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청년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또 별도의 뭐 50플러스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그 저희가 자치구마다 또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또 중장년층에도 특화된 다른 정보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자리 카페는 그래도 청년을 위한 그런 콘텐츠로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정책들 중에서 네. 일자리 카페는 특히나 좀 청년들을 예. 위한 네네.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 내용 같은 거 한라인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로 그때그때 뭘 물어보는지 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것들 물어볼까요? 혹시 아는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네. 특히 막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것들 뭐 네. 예를 들면 저뭐 요즘 뭐 어떠한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할 거야 라던가 감사합니다. 일자리 카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싶은데 혹시 곧 뜨는 공공기관 채용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채용 정보는 네. 선생님께서 네이버나 다음에 알료라는 거를 검색하시면은 네. 일자리 카페가 나와요. 네. 예, 거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알료에 있는 지금 채용 공고를 한번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NCS 같은 경우에는 ncs.go.kr라고 네.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서점에 가셔서 별도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NCS 사이트에 가면은 직무별로 그 이제 직무 분석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공기관도 NCS 채용이라는 공고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직무가 정해져서 그 NCS 직무에 따라서 선생님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그 앞에 진행됐던 사례들이 첨부 서류들이 첨부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그 문고나 이런 데 가서 사시지 않으셔도 되고 NCS 사이트에서 조금 공부를 하셔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력서 관련해서 이력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던가 네,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들 아니면 이제 키오스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키오스크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로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소통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창이 네. 된 것 같은데 이제 7월이잖아요. 네, 네. 여기가 1호점이잖아요. 네. 여기 또한 뭐 문을 연지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2호, 3호, 4호 계속해서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이 네. 있으십니까?
아, 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페도 네.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활동 공간이라고 해서 뭐 무중력 기대라고 지베리에 또 청년들이 자주 가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공간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대 바로 그 학교 주변에 동부 여성 발전 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도 좀 괜찮은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청년 여성분들을 가셔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업 카페라고 또 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창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정보도 같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학과 같이 대학 안에 또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드려서 서울시 일자리 카페와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청년 지원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곳 홍대 일자리 카페가 1호고요. 네네. 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대학으로는 상명대 한 군데 더 열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 활동 공간인 그 쥐벨리에 있는 무중력 지대 그리고 그 공공기관으로서 동부 여성 발전 센터에도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일자리 카페를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저희가 앞으로 올해 안에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열릴 것 같고요. 특히 8월 달에는 공간만 대여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룸 더 빅 스터디에 문을 열 계획이 있고요. 또 이제 종로 파고다 어학원과 또 함께하는 거기에도 저희가 이런 카페 형식의 어떤 일자리 종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좀 곳곳에서 네. 일자리 카페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문 연 지 두 달, 남짓 두 달, 한 달 남짓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가나요? 방문객 수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문을 연 지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좀 넘게 됐는데요. 저희가 한 서비스는 이제 뭐 상담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멘토링 서비스, 뭐 특강, 그리고 이제 스터디룸 대여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합쳐보면 한 200여 회가 되고요. 그거를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한 800분 정도, 82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만에 거의 뭐 1000분 가까이 그렇죠. 대단히 좀 인기가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홍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일자리 카페를 연 다른 곳들도 보면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부러 그런 지역으로 좀 선점을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하게 된 거는 청년들이 좀 손쉽게 가까운 곳에 가서 자기가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소를 고를 때도 좀 청년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 청년들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 그런 곳으로 저희가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업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들 좀 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정책을 좀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일자리 카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진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거든요.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정책, 일자리 카페 말고도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일단은 이제 면접을 앞둔 청년들이 정장을 갑자기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로 정장을 빌릴 네. 수 있는 취업날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 경험을 통해서 민간 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뉴딜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도 많이 배워야 또 취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기술교육원 청년 디딤돌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은 청년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무료로 이제 기술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업 날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장 갑자기 못 구하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정장 값이 워낙 좀 비쌉니다. 네. 우리 청년들한테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뭐 날개 서비스, 취업 날개 서비스나 뉴딜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취업 날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 면접 정장을 빌려주는 저희 그 업체랑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거기 가셔서 자신의 사이즈에 맞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떠한 기업 그한테 맞는 적합한 옷을 이제 조언을 들어서 입어보고 자신한테 맞는 옷을 직접 무료로 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뉴딜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3, 4회 정도 그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그 공고를 보시고 아 나한테 적합한 어떤 일자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 기술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기술 교육원 디딤돌 네.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청년들한테 특화된 어떤 기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다른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이제 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5세에서 35세까지 좀 청년들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관련된 그 교육 훈련 과정은 뭐 그린카 서비스 정비라던가 아니면 뭐 웹 같은 거, 웹 프로그램 뭐 이런 그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에서 특강도 매주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뭐 짧지만 아직 몇 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7월 초에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래도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특강? 저희가 네. 이제 은행권에 좀 취업을 준비하시는 그런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인사 팀장님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를 하시는 이제 기자분도 오셔서 기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것들도 해주신 적이 있었고 또 이제 대기업에 있는 삼성에서 또 나오셔서 이제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특히나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 취업 준비생들도 이미지 메이킹 굉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에 관련된 특강도 한번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어떤 특강들 만나볼 수 있을까요?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직무별로 그런 직접 직무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좀 특강을 매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인문학적으로도 좀 그 취업 준비생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코너도 만들어서 제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그 지금 기생충 박사라고 하시는 서민 네. 교수님이 오셔서도 해주셨고요. 그러한 이제 다양한 그런 분야에 통해서 좀 자신의 좀 힐링도 하고 정보도 얻고 또 뭐 직무에 관한 그러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 그런 그 특강도 하고 또 멘토링 서비스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강은 신청을 해서 예약을 네. 해서 들어갈 네.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네. 미리 한 달치를 어떠한 그 특강을 할 것인지 미리 공지를 할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아 나는 이걸 들어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맞춰서 네. 예약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치 특강 목록을 미리 볼 수가 있군요. 네.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많은 서비스들, 일자리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단연 경쟁률이 좀 제일 뛰어나다, 세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아, 멘토링 서비스하고 이제 상담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도 많고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받으려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게다가 무료이고요. 네, 무료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카페에서 받으면 좀 마음 편하게 네.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현업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알찬 정보, 실질적인 실속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멘토링 관련된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서비스와 멘토링 서비스가 네. 좀 다른가요? 상담은 이제 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모르시는 분들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직무 앞으로 이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력서라던가 자기소개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고쳐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상담 서비스이고요.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전문 취업 예, 컨설턴트 예, 예, 분들이신가요?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좀 1대1이라기보다는 한 뭐 10명이나 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같은 그런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직무에 관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멘토가 되어서 설명해 주시고 질문에 답변도 해 주시는 그런 걸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관계로까지 유지가 될까요? 지금 아직은 이제 일회성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이제 저희가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지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혹시 대학과 연계를 할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좀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혹시 그런 쪽으로 계획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대학을 통해서도 일자리 카페에 관심 있는 대학들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연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명대 일단 1호점으로 대학에서는 1호점으로 상명대와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대학과도 저희가 연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얘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자치구별로도 이런 청년들이 좀 자주 가는 그런 장소들을 좀 섭외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카페를 통해서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떤 목표와 비전이랄까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팀장님?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저희가 청년들이 걸어서 아무도 곳이나 가서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취업 정보라든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작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수치적으로 목표는 올해는 50개를 만들고 2020년까지는 300개소를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지 이러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이제 그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취업 지원 포털 서비스 그런 취업 지원 기관이라던가 그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된다면 더 의미도 있고 또 사회 공헌도 할 수 있고 함께 그런 자치단체라던가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도 같이 청년 일자리에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되게 더 의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주도로 시작이 됐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컨설턴트님들이라든지 멘토링을 해주실 분들, 또 기업, 네.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힘을 합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손을 내밀면 좀 다들 협조적인가요? 예예 예. 지금까지는 네. 다들 관심이 많으셨고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손을 내밀고 이런 걸 같이 해봅시다 하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흔쾌히 많이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놀랍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게 민간 카페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막상 딱 시작하고 나니까 의외로 도움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목표는 뭐 마음은 사실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들을 좀 안쓰럽게 보는 마음과 그들이 일자리를 빨리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뭉쳐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걸 눈으로 좀 확인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청년들이 좀 웃음을 찾아가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보면은 그 청년들이 이제는 이 카페에 오면은 뭔가 좀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그렇게 카페를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얻어가서 자신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모르고 저 일방적으로 그냥 이거 도와줄 테니까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그러한 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관님들이 더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대 3이 아니라 뭐 다대다 면접이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통한 질문이 좀 더 나왔었으면 이력서만이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질문이 나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 이제 따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교육을 받으면 더 좋은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바라는 점은 없고 앞으로도 이미지 메이킹이나 이런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찾아올 생각입니다. 이 사업 계속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시면서 청년들의 마음 좀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격려의 말씀도 좋고요. 일자리 카페 이렇게 이용해라 라는 이용 팁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청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른들은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없고 청년들이 준비해야 될 건 너무 많고 해서 힘드실 텐데
저희 서울시에서도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어려움을 좀 덜어드리려고 많은 그런 정책이라던가 뭐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서울시라던가 아니면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인재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서울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항상 귀를 크게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항상 귀를 크게 열어놓고 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좀 행해주셨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해볼게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최선의 팀장님과 일자리 카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자리 카페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잘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중심 사회를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